네,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, 네,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하락하면서 다우존 지수와 S&P 500 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예,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는데요. 이 골드만삭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곧바로 이 주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네,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. 하지만 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는데요. 예, 먼저 웰스파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웰스파고는요,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. 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% 넘게 증대됐다고 합니다. 특히나 지난해 같은 기간 38억 달러의 이 영업 적자를 기록한 바 있어서 이번에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습니다. 이와 함께 웰스파고의 주가는 4%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. 하지만 델타 항공은 적자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. 하지만 이 발표 후에 오히려 아메리칸 에어라인즈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.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인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즈는 간밤 시장에서 3%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한 또 다른 은행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, EPS는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. 약 77센트 정도를 상회를 했는데 매출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. 일단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전체 매출이요, 월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를 한 상황이고요. 이 저금리로 순 이자이익이 6% 넘게 감소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이와 함께 주가가 2.5% 넘게 급락을 하면서 3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너럴 모터스입니다. 이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해 11월에 볼트 전기차에 리콜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. 그런데 리콜한 차에서 다시 한번 화재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. 이와 관련해서 제너럴 모터스는 간밤에 이 EV 모델에 대해서 실내 주차하지 말 것과 밤새 충전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내놓았습니다. 이와 함께 주가가 좀 빠졌는데 1.2% 넘게 하락을 했고 5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. 특히나 우리 시장에 상장된 LG화학,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네럴 모터스의 배터리를 납품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장 좀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룰루레몬입니다. 예, 골드만삭스가 룰루레몬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. 매수에서요, 강력 매수로 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. 이제 레깅스나 운동복이 이제 운동할 때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캐주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를 토대로 봤을 때 룰루레몬 새로운 카테고리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.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는데요. 목표 주가를 447달러 선으로 설정. 결정을 했습니다. 간밤 시장에서는 2% 가깝게 급등 흐름이 나왔고 37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마지막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플인데요. 오늘 밤에 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. 일단 차세대 아이폰이 생산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간밤 시장에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. 이 블룸버그 측에서는 애플의 납품 업체가 이 아이폰 생산을 최대 9천만 대로 확대한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. 이와 함께 JP 모건 측에서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170달러 선에서 175달러 선까지 올렸습니다. 간밤 시장에서는 2% 넘게 급등을 했고요. 14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